형상 차크라 시리즈 14번째 14차원 관리자 그룹의 형상 차크라. 우주는 1차원에서 18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차원은 1단계에서 15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무극의 세계는 각 차원마다 1단계에서 18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원마다 차원을 관리하는 차원 관리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차원만을 관리하는 차원 관리자들이 있으며 자신의 차원뿐 아니라 아래 차원들을 모두 관리하는 관리자 그룹이 14차원 15단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차원 관리자와 관리자 그룹들은 일반 영혼 그룹이 아닌 특수한 영혼 그룹입니다. 16차원에서 영이 탄생될 때 자신의 차원을 관리하는 관리자 그룹과 차원 관리자들을 관리하는 천상 정부 소속 관리자 그룹들로 구분됩니다. 16차원에서 영이 탄생될 때 차원 관리자와 관리자 그룹들은 특수한 사고조절자를 창조주로부터 부여받게 됩니다. 이들은 우주에서 영혼의 물질 체험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영혼의 물질 체험을 하는 일반 영혼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위해 특별한 목적으로 탄생된 영 그룹입니다. 차원 관리자들과 관리자 그룹들은 16차원에서 탄생이 된 후 각 차원에 있는 특수한 공간에서 오랜 시간 동안 훈련을 마치고 관리자 그룹으로 임명받아 영의 물질 체험을 하게 됩니다. 지구행성의 차원 상승을 위하여 지구행성의 자묘원의 건설을 위하여 차원 관리자들과 관리자 그룹들이 아보날의 수혈을 위해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인간이라는 육신의 옷을 입고 육화하였습니다. 이들 관리자 그룹들은 영혼의 물질 체험을 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향이 많으며 영혼을 접속해보면 사람 냄새가 없으며 에너지체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 관리자 그룹들은 테라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보낸 윤회가 매우 적으며 영혼의 물질 체험이 10번 이내인 특수한 영혼들입니다. 우주의 미래를 위하여 이들 관리자 그룹들에서 자신의 임무와 역할에 맞는 고유한 달란트를 가지고 지구행성에 태어나 아무것도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때가 되어 마지막 때가 되어 아보날의 수혈을 위해 준비된 하늘의 관리자 그룹 소속 영혼들의 아바타들의 의식이 깨어나야 할 시절 인연이 되었음을 우데카 팀장이 전합니다. 다음은 14차원 차원 관리자의 아바타로서 태어나 먼저 깨어나 아보날의 수혈을 준비 중인 사람의 형상 차크라입니다. 차원 관리자와 관리자 그룹 소속 아바타들의 깨어남을 축하드립니다. 멋쟁이님의 형상 차크라. 첫 번째, 백회 차크라. 산속 깊은 곳에 멋진 펜션이 보입니다.
주변 숲에는 단호박 크기의 붉은 과일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과일의 종류는 한 종류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았던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 산은 구름 높이에 있는 산이었습니다. 그곳에 서 있는 멋쟁이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멀리 볼 수 있는 눈을 가졌기에 사방을 모두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안개와 구름으로 앞이 자욱하게 가려져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인당 차크라. 주먹만한 짙은 색의 루비가 빛을 내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작은 루비로 연결되어 있는 둥근 관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장 큰 루비 안에는 빛을 공급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강한 빛을 내다가 약한 빛을 내다가 모두 꺼지면 어두운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에게 공급되고 있는 빛의 강도는 철저하게 관리, 통제되고 있으며 그는 이 빛을 통하여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갑상선 차크라. 대나무에 화약을 채워 넣으며 화통을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화약은 4분의 1 정도 채워졌고 아주 꼭꼭 다지고 있는 형상입니다. 불발탄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꼼꼼하게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네 번째, 심장 차크라. 큰 태극기가 긴 우산을 접어서 말아놓은 것처럼 가지런하게 말려 있습니다. 말린 태극기 끝에 프로펠러가 달려 있습니다. 태극기를 말아서 묶어놓은 끈을 풀고 프로펠러를 돌리면 활짝 펴져 날아 올라가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여주는 형상은 태극기를 말아서 묶인 상태로 프로펠러가 돌아가면 가지런하게 말려있던 태극기가 점점 더 베베꼬여서 빨래 비틀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은 프로펠러 돌릴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로펠러를 돌리는 시간도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전 차크라. 스케이트 보드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멋쟁이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경쾌해 보이고 신나 보이는 모습입니다. 화려한 연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모습이 윈드서핑하는 모습입니다. 몸을 공중에서 일회전하기도 하고 높이 뛰어오르기도 하고 갖가지 묘기를 펼치면서 질주하고 있습니다. 옆 차선의 차들이 멈추어 서서 창문을 내리고 운전자들이 멋쟁이님을 쳐다보며 구경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회음 차크라. 밭고랑에 쭈그리고 앉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콩알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심고 있습니다. 이미 그가 심어놓은 밭고랑이
길게 몇 고랑이 보입니다. 무슨 싹이 어떻게 생긴 싹이 날지도 모르면서 열심히 심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그 자신만의 독특한 향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일곱 번째, 단중 차크라. 큰 나무에 열매가 아닌 큰 씨앗이 하나 달려있는 모습입니다. 씨앗 안에는 여러 글자와 에너지가 보이고 느껴집니다. 대범, 결단, 화해, 용서, 눈물. 우주적 신분 14차원 2단계 차원 관리자. 14차원 테스트 공간에서 훈련을 거치고 14차원 1단계의 차원 관리자로서의 실전 경험을 쌓고 2단계로 진화한 영혼입니다. 지구행성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차원 관리자로서의 경험을 살려 지구행성의 자미원의 건설을 돕기 위해 차원 관리자의 우주적 신분을 가지고 지구행성에 파견된 영혼입니다. 2019년 9월 11일 우데카.